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이전 편까지 러시아 혁명부터 연해주 4월 참변까지의 연해주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국내외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일단 1910년 조선이 일본한테 합병당하면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민중들은 의병을 계속해서 일으켜가지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으며 일본이 의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인 남한 대토벌 작전을 감행하자 한때 수만 명의 군세를 자랑했던 의병들은 곳곳에서 각개급파 당해가지고 급격히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의병들은 비밀결사 형태로 곳곳에서 게릴라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은 해외로 떠야 됐었죠. 해외로 뜬 독립군의 처지는 사실 이게 마적당인지 독립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덜너덜했었고 변변찮은 자금줄도 없어가지고 독립군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독립군 활동도 해야 됐었어요. 만주에서는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가 만들어졌는데 서로군정서는 사람은 많은데 무기가 태부족인 상황이었고 북로군정서는 무기는 조금 많이 있는데 사람이 태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운영난에 빠져야 됐었죠. 물론 현지에 있는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독립군에게 지원을 해주긴 했는데 이 사람들도 조선에서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거기로 넘어간 사람들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지원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독립군은 여기저기서 구한 잡다구리한 뭐 소총이나 엽총이 대부분이 최신이라고 해봤자 옛날에 대한제국군이 쓰다가 넘겨받은 거 있잖아. 그런 소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얼마 안 됐었고 사실은 대부분이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게 절망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죠. 당시 일본 측 기록을 보자면은 만주랑 조선이랑 국경에 독립군들이 대거 가끔 넘어와가지고 일본군 지석, 즉 파출소를 털고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났었는데 독립군이 대부분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분명 일본군이 헤드샷을 맞았는데 위력이 너무 약해서 두개골을 뚫지 못해가지고 경상으로 그치는 그런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을 정도입니다. 물론 연해주의 큰 별이신 우리 최재형 선생님께서 부패한 러시아군에게 친식 러시아군 무기들을 갖다가 몰래 밀수해가지고 독립군에게 지급해주는 중이었긴 했는데 이게 밀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그나저나 러시아의 부정부패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굉장히 유명하네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폐계사의 길이 남을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바로 3.1운동이죠. 일본군의 무단통치에 반발해서 일어난 이 3.1운동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만세운동을 하는 통에 일본군도 초반에는 지나갈 엄두를 못 냈을 정도로 규모가 컸었던 비폭력 반일운동이었습니다. 비록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꺼져가던 독립운동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줄 수가 있었고 많은 수의 인력과 자금들이 독립운동으로 투입됩니다. 임시정부도 3개나 생겼을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사람들도 국내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국경을 넘어 국내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와 만주의 국경 사이에서는 매일같이 독립군이 국경을 넘어와서 일본군을 습격하고 일본군이 이를 격퇴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죠. 일본군은 3.1운동은 어떻게든 간신히 막았는데 이 국경지대에서 치고 빠지는 독립군은 진짜 속수무책이었어요. 압도적인 병력을 순식간에 들이닥쳐가지고 일본군의 파출소나 병영을 털어버린 다음에 일본군이 월경할 수가 없는 만주로 도망가는 시기였으니까 맨날 허탕을 쳤죠. 이대로 가다간 일본군이 베트남전이나 아프간전쟁처럼 누적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중국의 입장 따위는 씹어버리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독립군을 격퇴하기로 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민간인들까지 말이죠. 일본군이 국경을 넘어오기 전에 북로군정서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요. 그러나 최재형 선생이 1920년 4월에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북로군정서에 큰 선물을 하나 주고 떠나게 됩니다. 바로 체코군단이 귀국하면서 당근에 올리고 간 수많은 신식무기들과 엄청난 양의 탄약이었죠. 북로군정서는 순식간에 레벨업했고 그리고 강화템까지 장착하기 이르렀습니다. 역시 현질이 최고야.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일본군을 압도할 정도의 무장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뭐 영화 봉오동 전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립군이 무기가 없어가지고 뭐 쌍칼 들고 싸웠다는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독립군이 역사상 그때만큼 무장을 충실하게 갖췄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때 당시 독립군은 강력하게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20년 6월 2일 일본군은 일본군 지서를 습격하고 도망가는 독립군을 추격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삼돈자 마을에 도달했고 여기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한개 중대병력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다음에 계속해서 도망가는 독립군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출하는 독립군이 지금 추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자마자 홍범도 장군은 급하게 한개 중대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추격하는 일본군을 섬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압불싸 최재형 선생님께서 사주신 야포와 기관총들이 전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죠. 당장 가용 가능한 병력들은 술탄과 일반 모신나간 소총으로 무장한 경보병들이었습니다. 물론 모신나간 소총만 해도 대단한 전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일본군 취업 때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화성총을 땅땅땅 쏴대던 독립군을 상상하면서 싱글벙글 봉오동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봉오동은 전형적인 군지지형입니다.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포위당하면 꼼짝없이 전멸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형이긴 한데 일본군 추격대가 독립군의 화력을 대놓고 무시하고 무작정 이곳에 방심하고 들어온 겁니다. 중장비도 가지고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는 중기관총까지 들고 왔어요. 이걸 뭐 술에 실어가지고 낑낑대면서 질질 끄시고 봉오동에 들어왔죠. 홍범도는 번뜩했습니다. 야 이거 한타각이다. 전군 고지를 점하고 봉오동 분지에 일본군이 완벽히 들어오면 호위 성멸하라. 일본군은 싱글벙글 중기관총 질질 끄시며 들어왔다가 사방에서 날라오는 7.62mm 54 림드탄에 맞고 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총은 설치할 새도 없이 기관총반 인원들이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갔으며 간신히 설치한 기관총자도 당시에는 비행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관총자들이 대공사격을 염두에 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 각도 이상으로는 각도를 못 올리는데 하필이면은 독립군이 이미 고지를 점하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쏘기 때문에 일정 각도 이상 들 수가 없어가지고 독립군을 도저히 기관총으로 맞출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은 전멸급 피해를 내고 급하게 빤스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전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군은 애꿎은 민간인들만 죽였고 독립군은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일본은 전멸급 피해를 입고 도주했습니다. 이 아주 뿌듯한 대승은 독립군에게도 일본군과 전면전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은 사건이었으며 불과 두 달 전에 유명을 달리한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서력전과 선물이었습니다. 이 패배에 빡친 일본군은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와서 독립군을 소탕할 작전을 세웠는데요. 10월 26일 탕탕절에 업로드되는 연해주 독립운동의 흥망성쇠 시리즈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죠.